불행했던 과거의 한일 관계를 청산하고 영광스러운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한일 협정이 2월 22일 오후 5시 일본 수상관저에서 정식 조인되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 측 전권 대표 이동원 외무부 장관과 김동조 수석 대표 외 6명, 일본 측 전권 대표 시나 외상 외 14명의 정부 대표와 전 각료들이 배석했는데, 사도 일본 수상이 입회한 가운데 양국 외상이 서명함으로써 우호 설진의 새 관계를 수립할 한일 양국은 이제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개척해 나갈 것은 물론 같은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극동의 안전과 세계 평화를 위해 크게 공헌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번영을 위해 마련된 한일협정의 내용을 보면은, 먼저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에서 1910년 한일합병 이전에 양국 간에 체결된 모든 구조약과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했습니다. 일제하에 강제적으로 일본에 끌려간 60만 제1교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정에서는 일본 국민도 아니고 외국인도 아닌 대우를 받으며 직업조차 가질 수 없으며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던 우리 교포들에게 전전부터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국민의 영주권을 인정했으며 일본의 각급 공립학교에 입학할 자격을 줌으로써 제1교포들은 자녀들의 교육과 생활을 일본 정부로부터 보호받아 좀 더 자유롭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또한 교포들의 재산에 대해서도 1만 달러까지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것은 별도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을 보면은 3억 달러를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하며 구매 주도권은 한국이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억 달러의 장기 재정 차관과 3억 달러 이상의 민간 차관을 제공하기로 되는데, 이것을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약 2천억 원이 되며 이 자금은 모든 힘을 다해 자립경제를 서두르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없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피해 대가라고도 할 이 귀중한 자금은 특정인의 이권이 되지 않도록 여야가 함께 관여한 청구권 자금관리위원회를 두어 집행감독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농업과 어업을 북돋아 영세민을 구출하고 전원을 개발해서 공업발전을 기할 것이며, 사회의 간접자본을 확충해서 산업의 근대화를 마련하고 중소기업을 진흥시킬 기금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금 사용은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서 국회와 국민에게 공개돼 검토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국민 개인이 일본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대일 청구권을 지불하기 위해서 가칭 보상조치법을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과거 일본으로 불법 반출됐던 국보급의 우리 문화재 반환에 있어서는 이미 찾아온 106종을 포함해서 모두 1431종목을 협정 발효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반환하도록 한 것입니다. 어업에 관한 협정에서는 양국 어업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연안 기선에서 12마일까지를 전관 수역으로 정하고, 그 밖에는 공동 규제 수역과 공동 자원 조사 수역을 설정, 공동 규제 수역 안에서의 어획 기준 양은 연간 15만 톤으로 규정했으며, 본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일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9천만 달러의 어업 협력 자금과 3천만 달러의 선박 건조 자금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 무상 제공 3억 달러를 약정한 제1의정서, 대일 청산 계정 4,570만 달러의 청산을 약정한 제2의정서 등 도합 7개 문서에 차례로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23일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회담 타결의 즈음에서 담화를 발표하고, 우리는 이제 한일 간의 공동의 이익과 공동의 안전과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었는 것입니다. 양국은 비단 지리적으로 가깝다거나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에 있다는 것만이 아니라
극동에 있는 같은 자유국가로서 공동 운명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의 관계는 호혜 평등의 관계요, 상호 협력의 관계이며 또한 상호 보완의 관계입니다. 한일 양국에 있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이 순간에 우리가 깊이 반성하고 깊이 다짐할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독립 국민으로서의 자주정신과 민족의 주체의식이 건전하고 확고해야 하겠다는 것이며 또한 아시아에 있어서 반공의 상징적인 국가라는 자부와 긍지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박 대통령은 이 기회에 일본 국민들에게 밝혀둘 말이 있다고 전제하고 정식 조인이 이루어진 이 순간에 과거의 원한을 억지로 누르고 다시 손을 잡는 한국 국민들의 이 심정을 일본 국민이 단순하게 보아넘기거나 결코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는 한편 국민들 중에 한일 국교 정상화가 되면 우리는 또다시 일본의 침략을 당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러한 열등의식은 깨끗이 버려야 하는 동시에 이와 반대로 국교 정상화가 되면 당장에 우리가 큰 덕을 볼 것이라는 이러한 천박한 생각도 우리에게는 절대 금물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일 국교 정상화가 앞으로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느냐 또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관건은 우리의 주체의식이 어느 정도 건재하느냐, 우리의 자세가 얼마나 바르고 우리의 가구가 얼마나 튼튼하느냐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못하고 정부는 물론이거니와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문화인이나 할 것 없이 국리 민복을 망각하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앞세우는 일이 끝으로 박 대통령은 국회는 국회대로 충분한 논의를 할 것이고 국민 여러분은 특별한 관심과 참여의식으로 이 문제의 마지막 매듭에 현명한 판단과 아낌없는 협조가 있을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다 같이 깊이 명심해야 할 줄 압니다.